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6월에 후구과제 따끈따끈한 6가지에 대해 장점이 있는데요. 저 보호망이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요. 특히 45세까지는 MZ세대, 일단은 어린이 보험하면 30세까지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무려 45세까지 어른이 보장 내용, 납입 면제, 이 모든 걸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보호망과 함께 6월달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훈구화제 정말 6가지에 대해서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녀보험, 신상품 납기 후에 바로 2배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내드남, 그 자녀, 종합, MG, 일단은 항암치료가 무려 5,000만원까지. 자, 세 번째로는 유병자 바로 무감액 무면책으로 이 모든 걸 가져갈 수가 있고, 네 번째로는 간병치매 CDR 1.시에 타사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많으면 2,000만원까지 되지만 무려 3,000만원, 얼마라고요?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 다섯 번째로는 종합 행다가사 더 플러스 45세까지 MG 플랜을 넣을 수가 있다. 여섯 번째로는 종합 유병자 자녀 3대 통원 무려 52만원까지 통원비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걸 훈구화제 바로 유병자도 보장이 되고, 자녀는 납입 이후에 바로 2배로 보장금액이 점퍼 묶어 더블로가 2배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CDR 점수 1.시에 무려 타사 대비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가장 기다렸던 게 하나가 더 바뀌었어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그리고 산정 특례, 뇌침, 이런 부분들의 한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원비죠. 요즘에 입원은 거의 다 안 하잖아요. 3대 통원비 52만원까지, 특히 유병자 335나 355점, 그리고 상품명으로는 구체적으로 더 플러스, 행다가사, 자녀보, 이 모든 게 유병자 표준체 동일하게 하루 52만원, 상급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린 거고요. 상급 종합병원이나 그 일반 종합병원, 일반 의원 포함해서 무려 52만원까지 통원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암 통원비 역시 암 직접 치료비도 52만원까지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혈정종의 치료비도 3,000만원까지, 뇌경색이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혈정종의 치료비도 많이 하는데요, 무려 3,000만원까지 종합 행다가사나 더 플러스 자녀나 유병자 355, 이 보험에서도 유병자도 바로 일단은 면책기 없이 바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유병자 혈정종의 2,000만원까지 초과 시에는 일단 최저 보험료가 5만원으로 구성이 된다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표정암 치료비도 무려 7,000만원까지 행다가사나 아니면 더 플러스에 내듬암에 포함이 가능하고요. 질병수술비도 지금 현재 가입한도가 100만원까지인데 또 50만원, 그리고 자녀보험은 일단 100만원까지, 그리고 유병자 355나 아니면은 335 바로 보장이 가능하시고, 50세까지는 50만원, 60세까지는 30만원. 자, 질병 중환자시 입원비도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상 상품으로는 자녀보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상품 행다 더 플러스 질병수술비가 업계 누적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요, 종합보험이죠. 행다가사나 더 플러스에 MG 플랜이 탑재되었다는 겁니다. 자, MG 플랜 뭘까요? 요즘에 MG세대 MG세대 하잖아요. 말 그대로 20대나 30세 2030분들이 가입이 가능한 게 무려 35세, 40세, 무려 45세까지 MG 플랜, 어린이 보험에 있는 탑재했던 그 보장 한도와 내용들이 그대로 4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가입 연령은 36세에서 4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20세부터 35세까지는 자녀보험 2030 MG 플랜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36세에서 45세까지는 업계 최강 표적 항암 치료비가 1억까지, 그 항암 방사선 5천까지 업계 최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 수술비가 100만원, 업계 최강이
기타 부정매 I-49가 1,000만원, 그리고 업계 최강이 I-49 제외도 1,000만원, 1호종 수리비가 무려 5종 기준으로 2,000만원까지. 자, 2030 너네만 MG야? 저 보호망도 40대 초반이지만 저도 어른이 보험 MG플랜으로 얼른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 보호망 짧고 굵게 일단은 6월달 훈구화재 핫 이슈 상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이거 말고도 여러가지 이슈 사항이 있지만 저 보호망이 가장 중요한 여러가지 담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가입 연령 36세에서 45세까지 2030분들이 가입이 가능한 MG플랜 어린이 보험이 45세까지 어른이, 자, 어른과 어린이 보험 합성하죠. 어른이 보험 보장 한도나 내용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시기 때 가입을 하셔라. 저 보호망이 이렇게 강력 추천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